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 넷에 지금 AI 검색 엔진이, 그죠? 부상해가지고 구글이 망하고 있어요. 구글의 지배력.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이 뚝 떨어졌어요. 98%까지 나갔었거든요, 한때는. 모든 사람이 검색할 때는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어요. 우리나라만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죠? 검색을 꽤 했고, 저 뒤에 이제 도표가 나오니까 보여드릴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90%가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어요. 그게 이제 50%로 떨어졌습니다. AI 검색 엔진 부상으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AI 플랫폼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요. 예, AI한테 물으면 돼요, 그냥. AI한테 묻는데 왜 가서 검색을 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구글의, 미국의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이 10년 만에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예, 10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점점 이제 조금씩 줄고 있었지만은, 갑자기 올해 그렇게 50% 다운됐습니다. 50%로 내려갔어요. 그것은 이유는 챗GPT, 퍼플렉시티 AI, 클로드, 라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AI 도구들로 검색을 해버려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해주니까 검색에서 내가 또 답변을 찾을 필요는 없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구글링 대신에 다양한 AI 도구를 활용한다. 이 구글링이라는 게 구글에 찾아본다는 걸 구글링이라 그래요, 영어로. 구글링. 아주 이 단어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구글링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구글링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무색해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퍼플렉시티 AI의 경우에는 지난 9월에 무려 3억 4천만 건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저명한 광고주들을 유치해가지고 구글의 기존 시장을 공략했어요. 퍼플렉시티 AI는 이게 지금, 오픈 AI에 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퍼플렉시티 AI를 만들었어요. 자, 구글은 또 거기에 맞서서, 그죠? 제미나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해서 생성 AI 기능도 도입해서 검색 결과의 질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도 개선하려고 노력은 많이 해요. 제미나이. 저도 제미나이 써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은 진짜 퍼플렉시티 AI 1번, 그 다음에 챗GPT인데, 챗GPT 4o, 뭐, 그리고 오픈 AI 5.1, 뭐, 여기까지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 2.5, 뭐, 클로드, 라마 등등 여러 가지 쓰고 있어요. 이처럼 AI 검색 엔진의 등장으로 온라인 광고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구글과 같은 기존 거대 기업들은 더욱 민첩하고 혁신적인 AI 기업에 이제 도전한다. 자, 위에 것을 예, 정리를 해보면 AI 검색 엔진 부상으로 구글 광고 시장이 밀리고 있다. 50% 이하로 내려갔다. 그죠? 챗GPT, 퍼플렉시티 AI가 굉장히 뜨고 있다. 구글도 뭐 제미나이로 시작을 했지만은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구글 점유 시장이 50% 이하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2018년에 59.9%에서 크게 하락하여서 2024년 50.5%, 그죠? 2025년에는 48.3% 떨어질 것 같다. 야, 이제 48%로 떨어져요. 내년 되면은. 그래서 50% 선이 이미 무너졌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서, 그죠? 아마존의 점유율도 강력한 경쟁으로 부상을 하는데, 아마존도 2018년에 10%에서 2024년에 22.43%, 2025년에 24%까지 상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광고 수익이 전년에 대비해서 38.1% 증가할 것이다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제미나이라고 발음합니다. 제미니가 아니고 제미나이는 조금 늦게 출시가 되어가지고, 그죠? 사람들이 일단은, 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구글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 그림, 그죠? 구글 AI, 구글의 제미나이, 구글 AI에서 뭐, 클로드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오픈 AI가 챗GPT니까, 오픈 AI 챗GPT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뭐 점점 줄어든다.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 빙 2.8, 야후 1.1, 2.6, 그리고 구글이 93.37이었어요. 이렇게 올해 지난해 2월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한 1년 만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2024년 3월만 해도 구글이 91.37에서 그죠? 빙, 뭐 야후, 바이두 뭐 이렇게 가고 여기 네이버는 없네요. 일단은 아무튼 이렇게 구글이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내려가서 45%뭐 이렇게 쭉쭉쭉 네이버입니다. 그죠? 네이버가 내려가고 있어요. 네이버는 59.95% 하다가 이게 최저가 2023년이네, 그죠? 그때 아니 이게 구글이 아니고 참 이게 레드니까 구글이네요. 구글이 이렇게 한국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많이 떨어지고 네이버는 그래도 65%로 뭐 올라가 있네요. 이렇게 AI 검색 엔진이 부음을 이루면서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니까 50% 이하대로 구글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90%, 95%까지 연결이 되던 이 구글 검색이 이제는 구글링이 50%로 다운이 되었다. 여기까지 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광고 수익도 그죠? 38.1%로 증가한다. 매년 그죠?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